네, 주요 에너지 공기업 적자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저도 이제 이것을 보면서 에너지 그 주요 공기업의 사태가 실태가 좀 심각하구나 이런 거를 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올해 4조 원좀 적자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가 기간이고요. 이래서 이제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발표를 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 이슈를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한전과 한전 자회사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발전사 6곳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올해 당기 순 손실을 보니까 이게 4조 252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추산한 재무 전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서 한전이 적자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이걸 좀 표로도 준비를 해봤는데 여길 보시다시피 지금 보면은 좀 길잖아요. 막대 그래프가 네. 밑으로 보시면 3조 2,677억 원으로 월등히 적자 규모가 큽니다. 이어 보시면 뭐 남동발전, 남부발전, 또 중부, 서부, 동서발전, 한수원, 한수원이라고 해서 한국수력원자력이거든요. 이 순으로 모두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밑꼬리를 그린 거는 이제 적자인데요. 내년까지 보면 2년 연속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해서 더욱더 이제 암울합니다. 이 7개 공기업의 당기 순 손실이 총 1,484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뭐 한수원이나 동서, 중부 발전을 일단 제외로 하면요. 뭐 한전이나 남부 발전이나 남동 발전, 서부 발전 순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또 짐작이 가는 게그 상반기 보면 유가 상승도 분명히 포착이 됐었고요. 또 최근에 석탄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등등의 이유가 좀 해당이 되겠죠? 네, 한전이 이제 얘기한 거를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적자 규모가 가장 크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는 뭐 시장과 정책 여파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전의 변을 보면 전력 생산에 이제 투입되는 게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전력용 뭐 연료탄이나 그리고 LNG 유가 등인데 사실 국제 유가도 급등하는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전력 구입에 따른 그런 비용이 좀 늘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탄소 중립 정책이 이제 새 시대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네. 때문에 석탄 발전 이용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연료비는 오르는데 어떻게 보면은 싸진 그 발전 원가가 싼 석탄 발전이 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자난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국제 유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두바이유를 좀한 해로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0월에는 두바이유가 37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7월에 7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준 연료비가 1년 새50% 이상 급등했다라는 결과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재정부가 작년에 이제 공개한 중장기 재무 계획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완전히 지금 빗나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2000년부터 2020년부터 2024년 이 기간을 이제 대상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원래는 이제 한전이 올해는 1조 한 7,400억 원 정도 그리고 내년 한 677억 원 정도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정부가 계획을 한 것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수조 원의 차이가 나는 적자가 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동안은 사실 이제 전기요금이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주주분들이 매번 좀 고배를 마셨다라는 그런 네. 이슈가 저희가 또몇번 얘기를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대로 가면 근데 현재 상황상 전기요금 인상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요. 한전이 이 추석 연휴 직후가 될것 같습니다. 23일까지 10월부터 12월, 이건 이제 4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기, 도시가스 요금, 고깃값,
이게 물가 상승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이다라고 다들 좀 예측을 하고 있는 바이잖아요. 근데 산업부나 한전이나 적자난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이 되고 있고 시장 상황 등을 따져볼 때 결국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한전이 또 실적이 좀 안 좋은 게 올해 2분기에 7천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이게 1년 6개월 만에 적자 전환이 된 거였는데 일단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계속해서 동결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이에 대한 좀 의문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물론 전기요금 인상이 과연 쉬울까 하는 의견도 사실상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공공요금을 변경할 때 사실 기획재정부라고 해서 이제 기재부 장관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그 기재부 장관이 추석 직후 전기요금 인상에 선뜻 응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전기요금 동결이 됐던 이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그 삶이 매우 팍팍했었고 경기가 직격탄을 맞았었습니다. 네. 예,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지는 건 이제 불을 보듯 좀 뻔한 상황이고요. 물가가 현재 8월만 하더라도 달걀값도 작년보다 뭐 55% 이상 늘었잖아요. 그리고 경유가 23%, 뭐 휘발유가 20% 오르는 등 굉장히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임기 막바지이기도 하고 증세를 하게 되면 또 저항 이런 부분이 부를 게 뻔해서 이번에도 또 쉽지 않을 선택일 수는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전 주가 보니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런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인 기관 수급 지금 좀 들어오고 있네요. 네. 그 한국전력의 연료비 연동제 도입 때 사실 요금에 이제 원가를 반영하는 게 연료비 연동제잖아요. 네. 이게 있었을 때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입된 이후에 올해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그 전기 요금은 동결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전이 적자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주가가 만년 저평가 영역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배경 하에 있었던 거고요. 또 이번에 나온 이슈 같은 경우에는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 폭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4분기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좀 짙다라는 의견, 이런 부분이 나온 거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이 장중에는 뭐 3%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 2% 가깝게 오름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 순매수가 7거래 연속, 순매도가 7거래 연속 이어졌는데 오늘 순매수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8거래 만에 좀 매수로 전환된 흐름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만약에 이제 전기 요금이 인상된다면 향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전기 요금 인상이 또 한 번 물거품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실망 매물은 출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 실적 또한 원가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금융투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연속적으로 조정 단가 그 인상 계획이 없다면 사실상 원자재 가격 일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을 이루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대마불사의 대명사라고 표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거의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수요처가 일단 확보된 그런 부분이고 저점 보시면 차트 보면 3월 이게 15,55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저점을 깨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아무리 동결이 나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최근 이런 이슈 있어도 저점을 좀 지지하는 게 한 3번 정도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비 연동제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누진세 대비해서 한국전력에게는 실적에 도움이 되는 요소다라고 얘기하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저장 정책 이런 부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전의 노력은 앞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가능성도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선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현 정부 역시 연료의 그 연동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알기 때문에 지금 베이스는 깔아놨습니다.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죠. 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한국전력은 상승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한 주가 의지는 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단기적 방향성을 전기요금 인상 이 이슈를 좀 봐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주가 회복에 대한 의지는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포착이 됐네요.